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지금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준비하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찍은 적이 많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3, 4년 전부터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생일에 음력 생일입니다. 태어난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1 생이신 분들, 1382 붙으시는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이제 우리가 살을 표현을 하는데요. 138, 또 11, 13, 18, 21, 23, 28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음력 생일로 태어난 생일이 1일, 3일, 8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동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안고 태어나는 게 살입니다. 그리고요, 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살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몇 가지씩은, 왜냐면 연월일 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네 개의 기둥이 있죠. 네 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두 개씩 두 개씩 하면 428자, 여덟 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주 팔자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사주 팔자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연월일 시가 이제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살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또 어떤 살은 그다지 안 좋지 않고 뭐 좋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의 작용이,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살 중에 최악으로 꼽을 수가 있고, 단연코. 그리고 꼭 풀어야만 되는 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동살에 대한 행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총체적 난국처럼, 예를 들면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도 좀 풀어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동살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동살풀이를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푸는 진행을 하면서 결과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거듭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동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없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게 인동살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간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여자면 남편, 남자면은 본인의 부인, 또는 이제 자식들과도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동살이 들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별 혹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동살.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자가 일찍 가시거나, 어느 한쪽이 가시든 양쪽이 가시든 부모자가 일찍 여의시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인동살은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인데요. 이 인동살이 살의 작용이 세게 되면, 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매해 매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운이 다르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렇게 다 기류화복이 있듯이 이 살도 어떨 때는 좀 괜찮고 어떨 때는 또 나쁘게 작용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쁘게 치든지 좀 잠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매일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괜찮다 갑자기 안 좋고 이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할 때가 무서운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작용을 할 때가 이제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 강하게 들어온지 어떨 때 약하게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이 살이 본인을 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상대방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한 살이 부모에게 치면 부모를 여의게 되든지 형제를 여의게 되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여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살은 꼭 풀어야 되는데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 작용 때문에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별 공망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이별 공망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정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의 작용 때문에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형제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인동 살의 작용입니다. 이 살의 작용이 이렇게 인간의 덕을 없게 만든다. 이제 밖으로 보면은 남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많더라 이거죠. 이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이 되거나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함을 구설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동살. 알고 봤더니 인동살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하는 살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화살, 뭐 남에게 꼬추를 보이는 살, 연예인들은 도화살 있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도화살 있어야 됩니다. 또 역마살, 역마살은 이렇게 뭐 영업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사람 상대하느냐고 많이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역마살이 들고 도화살이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인동살은 하등에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 갖다 붙여도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동살만큼은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많고 구설, 모함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습니다. 금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물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인동살을 갖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거의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으면 배우자가 본인을 살려준다든지 자식이 본인을 살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동살을 갖고 금전에 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덕이 없고 금전의 덕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그런 투자나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랄지 아니면 뭐 코인이랄지 복권이라도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0원짜리 복권도 사지 마세요. 뭐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로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면 다른 게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성이 있는 건 하시지 마셔라. 근데 이 인동살이 있는 분들이 금전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써도 쓰고 모아놓으면 새 나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는데 금전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만약에 금전이 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여럿이서 모아서 막 이렇게 투자성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든 10평이든 조그맣게 사서 또 그걸로 불리고 또 이제 뭐 10평이 20평, 20평이 30평 이렇게 불리셔야지 그 돈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될까요? 저 여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돈 돌아올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 해놓고 아니면 계약을 다 해놓고 이 집 어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단명수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수명장수 발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동살이신 분들이 명이 좀 짧고 어떤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으로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자손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장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는 것도 장애. 또 내가 뭐 30살, 4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어떤 고질병을 앓거나 그것도 장애죠.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꼭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묻지마 사건들이 많죠. 그게 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표현대로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대가 조금 틀리게 본다는 거죠. 곱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0대 노부부가 전화가 이제 오셔서 자녀분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그 노인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인동살만큼은 하등에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꼭 풀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한 번에 풀리는 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 팔자에 따라서 그 살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이 없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태어나면 살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살들이 붙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살도 있고 또 그닥 나쁘지 않게 또 끼치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살에 대한 그 강도가 살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살은 하등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푸르셔라 이거죠.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적어도 세 번은 푸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거는 뭐냐면 조금 잠잠하게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동살을 살풀이라고 하지 살소멸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인동살 소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표현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인동살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살이든 살풀이라는 표현을 하지 살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은 풀어내는 건데 이 인동살을 세 번 풀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해. 나는 빨리 풀고 싶어. 올해 세 번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올해 풀고 또 해를 바꿔서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어서 내년에 풀고 또 해를 바꿔서 한 번 또 풀고 이렇게 해를 바꿔서 한 번씩 푸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준비물도 있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살풀이 많이 하시고 모든 살이 풀려서 또 잘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동살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꾼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전 시간에 제가 인동살에 대해서 이제 모집 영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문의가 또 많이 오고 있는데 반복해서 날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인동살풀이에 대한 진행을 단체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인동살에 대해서 또 생전하고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시간에 찍어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그냥 가기는 서운하니까 잠시나마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있죠.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 음력생일이에요. 음력 생년월일 중에 며칠날 태어났는지가 관건인데요. 끝자리에 이제 새 태어난 날짜가 1일, 3일, 8일 138이 붙으면 우리가 그걸 인동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138만 있는 게 아니라 10일, 13, 18도 있겠고요. 20일, 23, 28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인동살이 이렇게 138, 10일, 13, 18, 20일, 23, 28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동살이 뭘까 또 그러면 한번 짚어볼까요? 인동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조상님들이 계셔서 내가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외가조상, 뭐 친가조상 이렇게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조상님의 업보를 대물림 받아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업보를 대물림 받았냐면요. 조금 안 좋은 이렇게 행적이 있으셨던 분들. 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생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렇게 좀 나쁜 행동을 하셨던 그런 조상님들의 업보를 내가 받아서 태어났다. 그 조상님이 그 업보를 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인 후대의 자손인 나에게 와서 표적을 주신 게 인동살로 표적을 주셨다. 1381로 표적을 주셨다. 그럼 나는 이 인동살로 갖다 태어나면 이 업을 또 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업을 풀지 못할 때에는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해서 깨끗하게 풀어야만이 이게 해소가 되고 또 자손과 함께 같이 풀어야만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풀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번을 풀고 어떤 사람은 두 번에 풀리고 어떤 사람은 세 번에 풀리고 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요, 이게 7세 전에 어렸을 때 풀었을 때에는 한 번에도 풀리고 두 번에도 풀리는데요. 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부터 이게 사례작용이 강해져요. 그래서 한 번에도 절대 안 풀리고 두 번에도 절대 안 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 번은 꼭 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 번은 꼭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언제 풀어야 되느냐? 올해 풀고 해운년이 바뀌는 내년,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운년이 바뀌는 그 후년, 이렇게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풀면 좋겠죠. 한번 풀고 내가 내년에 가서 한번 풀면은 벌써 이 두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짜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조금 형편상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푸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하루라도 뭐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나쁜 거 빨리빨리 이렇게 없애야지. 보통 운맞이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나쁜 거를 풀고 나서 운을 받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지에 항상 애군액살을 풉니다. 그리고 삼재풀이 뭐 홍수맥이 이게 다 애군액살이에요.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모든 애군액살을 동짓날 풀거든요. 왜냐하면 동짓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 새로운 기운이라는 건 내년의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가 되면 내년의 기운을 벌써 뭐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우리가 뭐 팥죽을 써서 이렇게 뿌리거나 팥은요 생팥으로도 뿌리고요. 저희 법당에 이렇게 뭐 뭔가 부정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걸 할 때에도 생팥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동짓날에는 팥을 쑤어서 그 팥을 묽게 쓴 팥을 이렇게 뭐 뿌리거나 이렇게 묻히거나 그랬죠. 나중에 이제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기를 물려낸다, 애군액사를 뭐 풀어낸다 이런 의미로다가 왜 그러냐면 새해가 시작되는 동지를 새해 첫날로 보기 때문에 그날부터 새해가 열리면 새해의 운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때가 있으면 때를 벗겨야 광이 나듯이 크림을 발 광이 나듯이 때가 있는 상태에서 뭐 아무리 좋은 뭐 로션을 바르거나 오일을 발라도 광이 나지 않습니다. 때가 더 낄 뿐이죠. 그래서 항상 나쁜 거를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좋은 걸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 작용도 우리가 내년 시력이 조금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안 괜찮더라도 좀 좋아지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게 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운의 활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보면 뭐 내년에 무슨 띠가 좋대. 근데 왜 나는 또 내년이 돼서 살아보니까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살의 작용이 나의 발목을 잡더라. 그런 살 때문에 내가 운을 펼치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운맞이를 하더라도요. 나쁜 애군액사를 푸는 게 관건이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굿을 하더라도 살풀이나 애구넥살풀이를 먼저 하게 돼요. 부정을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운을 받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동살은요, 우리가 수많은 살이 있습니다. 천살, 만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모든 개개인의 모든 살들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살 때문에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의 발목을 잡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살의 작용이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살들이 몇 종류씩 있어요. 천살, 만살 중에서 몇 종류씩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살의 작용이요, 어떨 땐 잠잠하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어떨 땐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기승을 부려요. 나쁜 살이. 더더욱이 나쁜 살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올해 운이 있고 내년에 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발복을 하고 인생이 좀 펼쳐져야 되는 시기에 내 발목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아, 나는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마지막에 꼭 이렇게 넘어질까?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망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 살의 작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 개개인마다 살의 작용이 다르고 갖고 있는 살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인동살이라는 게 조금 관건이라 이거죠. 나쁜 살 중에 좀 많이 활약을 하는 살 중에 하나가 인동살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뭔가 내 발목을 잡는 살 중에 대표적인 나쁜 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제 살풀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살풀이를 행사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인동살풀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요, 이 천살 만살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동살이라고 해서 인동살만 풀어주는 무당이 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원칙이 살풀이로, 전체적인 살풀이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인동살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느냐, 뭐 때문에 인동살이 나쁘다고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영상은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인동살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동살 때문에 왜 안 좋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풍파가 오는데요.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풍파. 다음은 금전 재물에 대한 풍파, 그 다음은 건강 수명에 대한 풍파라고 저는 조금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라는 건 존재를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짓고 살던가, 스님들도 스님들 계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혼자 정말 외딴 섬에서 살지 않는 한 인간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를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를 기피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또 내가 나를 가두게 돼서 인간관계에서 고립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외딴 섬에 있는 양,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가서도 누구랑 교류를 하지 않는,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 풍파인데,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이별 공망, 그리고 뭐 이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살아서 이별을 하느냐 아니면 죽어서 이별을 하느냐, 이런 이별을 자꾸 준다 이거죠. 인동살로 인해서. 인동살로 인해서 자꾸 부부 간에 갈등이 초래가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풍파가 일다 보면 티격태격 티격태격 낯다루 넛다루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서는 뭐 굉장히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여도 집안에만 들어오면 뭐 딱 넛다루 낯다루
집안에서도 막 요즘에는 막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말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풍파가 부부 사이에서 이별이나 공망으로 시작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별이나 공망이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났냐?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대립되는 과정이 점점 극대화가 되고 아니 지금까지 얌전했던 정말 착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막 호랑이처럼 막 달려들고 이게 살의 작용이 언젠가 폭발을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인동살을 갖고 살다가도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또 나쁘고 이게 이 파장이 있습니다. 어떤 해운년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어머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그 숨어있는 잠재가 되었던 인동살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이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동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공망을 주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해할 수 있는 제일 극적인 상황까지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가두게 되고 사람과의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동떨어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금전 재물에 대한 풍파가 있는데요.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재물복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은 하시는데 내가 금전에 복이 없다 보니까 금전이 자꾸 새 나간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모아놨는데 누가 써도 쓴다든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있어도 어느 한순간에 재물이 흩어지더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는 한 번, 두 번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이 돼서 나이가 점점 뭐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운의 작용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말년, 노후에 가서의 복이 없기 때문에 좀 말년복이 희박해서 힘들게 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동살을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빨리 푸시는 게 관건이고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이 금전 재물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138이신 분들은 절대 자기 사업. 그리고 이분들은 많이 남을 도와야 또 인동살이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업보를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 무당들이 살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많이 풀리는 거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세 번 이상 꼭 풀으셔야 되는데 또 내가 평상시에 행할 수 있는 일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남을 많이 도와야 된다. 나도 못 사는데 누굴 도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도 도와야 됩니다. 그 업보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런 남을 돕는 방법이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꼭 돈으로만 아니면 내가 뭐 인력으로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직업적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간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복지사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남을 돕는 직업군이 있으시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동살이신 분들이요. 금전재물복은 좀 흩어지는 나쁜 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건 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전재물이 좀 흩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어디에 뭐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 가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시면 내 돈은 다 흩어진다. 바람같이 흩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가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동산이 내 재산을 막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 수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 수명에 대한 풍파를 겪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명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수명 장수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동살이라 이거죠. 인동살 풀이, 살풀이를 하셔라 이거죠. 이 138로 이렇게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장애인도 많으십니다. 장애,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자.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고나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돼. 아니면 고질병이 뭐 나중에 발각이 되거나 처음부터 고질병으로 인해서 태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고 육체적인 장애도 장애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수명 장수와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살을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숨차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분명히 푸는 방법도 있고요. 노력을 해서 풀려가는 방법도 반드시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간과하면 본인의 인생이거든요. 남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 대해서 풀으셔야 내 자식에게 되물림도 안 되고 또 내 자식 대에 가서도 그게 이제 흐려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 대해서 꼭 반드시 풀으세요. 나는 60인데 뭐 70인데 뭐 풀어야 됩니까? 요번에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건데요. 어르신들 많이 푸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청껏 높여서 말씀을 드린 게 조금은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약간 뿌듯했습니다. 정말 알아주셔서 너무 뿌듯했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인동살을 풀어드릴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말 강력하게 이 인동살을 풀 수 있을까를 매번 고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막 풀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막 전화 와서 선생님 너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일 안 하고 서른 몇 살, 마흔 몇 살 아들이 갑자기 취직을 해서 일한다고 나갔어요. 어머님들이 울면서 전화 오세요. 그래서 정말 뿌듯해요. 저도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요. 아,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 이렇게 제가 애쓰고 그리고 바르게 인동살풀이 이런 살풀이 에구넥살풀이를 정말 바르게 해드리니까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요. 제가 정말로 많은 일을 어떻게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맡은 임무는 정말 열심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단체로 하는 행사라 할지어도 이게 개인으로 한 거 못지않게 정말 발복이 일어날 수 있게 나쁜 걸 풀어야 운도 오듯이 내가 때를 베껴야 크림을 발라서 빛이 나듯이 내가 안 좋은 게 나쁜 게 많이 끼어 있으면 내년에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아무리 재아무리 뭐 대운이 온다고 해도 다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활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이 오시기 전에 다 인동살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풀이를 깨끗하게 모든 천살만살 다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인동살이 제일 관건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일 안 좋은 살 중에 하나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누가 인동살 때문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궁살 때문에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고신살, 어떤 사람은 뭐 백호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틀어서 다 해소를 시켜드리는 살풀이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기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시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새해가 오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12월 달 동지가 되면은 이제 새해 운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새해가 오기 전에 나쁜 거를 다 좀 해소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양껏, 한껏, 풍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은 조금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다들 너무 힘드신 분들 많지만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첫 술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 발 한 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어떤 분들은 뭐 이번에 하면 되나요? 다 풀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왜냐면 안 될 걸 지금 당장 한 번에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픈되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세 번은 풀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을 푸시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푸시고, 그리고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행복을 빨리 흡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풀이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감한 다음에 막 준비물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날이 마감일이지만 그 전에 하루하루 빨리 해서 또 준비물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물로 인해서 또 행사를 진행을 준비를 하려면 또 수일이 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든 행사든요, 어떤 행사든요, 어차피 할 거 망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입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를 오늘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면 벌써 한 달 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간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한 3일 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3일 동안의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나쁜 거는 빨리빨리 해치우세요. 그리고 좋은 거를 빨리 받아야죠.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빨리 하루라도 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